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로또 1등은 매주 뽑기도 하고 당첨자도 많으니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데 대체 왜 내 주변엔 당첨자가 없는 걸까? 일단 로또 1등은 45개 숫자 중 6개를 다 맞춘 거잖아. 경우의 수가 813만 5060개나 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813만 5060분의 1이야.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은 얼마나 될까?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가 최대 150명인 걸 알아냈거든. 최대니까 뭐 내 주위 아는 사람은 보수적으로 100명 정도는 되겠지. 그럼 100명 중 로또를 사는 사람은 몇 명일까? 일단 하루에 로또가 1300만 장 정도 팔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뽑잖아. 그럼 주당 9000만 장이 팔리는 셈이야. 근데 이걸 또 800만 명이나 되는 미성년자는 못 사기 때문에 4200만 명의 성인이 9000만 장을 구매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인당 2.14장을 사는 거야. 지인이 100명이고 그들이 주에 214장의 로또를 구매하니까 매주 814만 5060분의 214의 확률로 매주 내 주위 당첨자가 생겨. 근데 내가 성인이 되기 전엔 성인인 지인이 적잖아. 그래서 미성년자 시기일 때 평균 40명의 성인을 안다고 가정한다면 성인이 됐을 때 40% 수준으로 당첨자가 생기겠지. 나는 미성년자로 936주를 보냈고 성인으로 206주를 보냈어.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당첨자가 하나도 없을 확률이거든. 이 확률을 전체 확률에서 빼면 한 번이라도 당첨자가 있는 확률이 나오는데 1.5%가 나오네. 그럼 100명 중 1.5명? 야,